밤도 그리움에 가슴 태우며 나를 찾아 오시려나 달빛에 젖어입니다. 오늘은 1955년에 발표된 엽전 열탄량입니다. 엽전 열탄량은 현 시세로 약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 무척 많은 돈이지요. 여기서 알상급제는 조선시대의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고요. 청노새는 푸른빛을 띤 노새라 합니다. 또 2절에 금방에 이름 걸고 해서 금방은 방금이라는 한자어로 조금 후에 곧이라는 뜻과 금알금이라면 비밀로 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뜻이 있고요. 쇠금에 방방을 쓴다면 금과 은 등을 사고 파는 가게인데요. 여기 가사에서는 한자를 찾을 수 없지만 제 생각은 이 노래 가사에 다 통할 듯 합니다. 이 노래는 노을 지면 오시려나 달이 뜨면 오시려나 때가 되면 오시겠지 금이 환향하시겠지 휘영청 달이 밝아 오솔길 따라 오늘 밤도 풋가슴에 꽃을 피우며 나를 찾아 오시려나 달빛에 젖어 그럼 엽전 열단양 함께 노래하시지요. 대장군 차리거라 다시 오마 고향 산천 과거 보러 한양천리 떠나가는 나그네에 내 남군 알상급제 천번 만번 빌고 빌며 청노새 안장 위에 실어주던 아하하 엽전 열단양 어젯밤 잠자리에 청룡 꿈을 꾸었더라 청노새야 흥겨워라 풍악 따라 소리쳐라 금방에 이름 걸고 금이 환향 그날에는 무엇을 낭자에게 사서 가리 아하하 엽전 열단양 아하하 엽전 열단양 감사합니다. 달빛에 젖어였습니다.